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팝팝곡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휴지 에어 찾아와 주신 승객 여러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휴지 에어의 파일럿 저 휴지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재밌게 모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경단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네, 제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안전벨트 꽉꽉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출발!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도대체? 오호. 오. 와! 초록색 나무가 있네요. 주변이 초록색인데 파란색 나무라 아주 잘 보입니다. 눈에 겁나 잘 띄어요. 이 나무 정체 뭐지? 살아있는 나무 맞아? 일단 여기 위치 어딥니까? 어우. 호주 쪽이군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이 푸른색 나무 참 신기하네요. 그냥 일반 호주에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예, 여기 뜬금없이 이 블루트리 파란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예,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돼요. 자, 그러면은 2009년. 오, 뭔가 더 신비해. 뭔가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거든요. 이런 게 실존하는구나. 2007년. 야, 더 밝아? 뭔데 이거? 이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없거든요, 사실. 그냥 마을인데 여기만 진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무슨 푸른색의 나무가 이렇게 떡하니 예, 자리 잡고 있어요. 잠깐만. 왜? 2002년에 없어졌다? 설마 이거 공국나무 뭐 그런 거야? 예? 자, 2002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생겨났고요. 자, 이거 스트릿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자, 그지 스트릿뷰 있다. 와! 어? 푸른색 나무는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더욱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푸른색의 나무거든요. 야, 대박이네. 제가 이걸 좀 알아본 결과 블루트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루트리 프로젝트라고 아예 이렇게 사이트까지 있네요. 아, 필링 블루. 파란색 자체가 약간 우울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였네요. 와,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셨네. 주변에 있는 죽은 나무를 찾아서 죽은 나무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줌으로써 너의 우울한 일들, 우울증 같은 것들을 모두 씻어놓고 이렇게 힐링하라는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함으로써 우울증을 싹 내려놓고 예, 갔겠네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딜까요? 출발합니다. 뿅!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하트 모양의 섬입니다. 우와, 완벽한 하트 모양의 섬이네요. 대박이요. 여기 어딥니까? 위치 한번 알아봅시다. 자다르스카 스플리트 크로아티아 쪽이네요. 유럽 크로아티아의 아주 이쁜 하트 모양의 섬. 야, 이게 어찌됐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겠지만 이렇게 또 완전히 하트 모양이 띈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번에도 하트 모양의 섬 비슷한 걸 발견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섬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섬 모양입니다. 크기 한번 보시죠. 큰 섬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예, 500m 남짓대는 굉장히 쬐끄만 섬입니다. 자, 날짜를 거슬러서 한번 모양을 볼게요.
자, 2016년, 14년. 이게 또 여기 주변이 이제 파라니까 더 잘 보이네, 하트 모양이. 2004년. 그 자리에 그대로 하트 모양. 연인들끼리 놀러 가면은 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겠어요. 근데 여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섬 맞나요? 딱 보아하니 무인도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가장 하트 모양과 유사한 그런 섬이라고 해요. 이 섬 같은 경우는 일단 19세기에 발견이 됐지만 유명해진 거로는 2009년에 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 이제 핫해진 거죠. 그래서 이 섬의 주인이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하트 모양이니까 이 섬 자체를 좀 더 로맨틱하게 만들어보자. 여기서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든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좀 로맨틱하겠다. 근데 이거 또 검색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결혼식을 한 사진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뭐 진짜로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찌됐든 두 번째, 네, 로맨틱 그 자체인 하트 모양의 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출발! 아뿅! 자, 여기는 어디냐? 일본 나고로입니다. 스케어크로우 빌리지, 허수아비 마을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자,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마을이죠. 네, 여기가 나고로 마을인데 500m,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일본의 한 시골 마을처럼 보입니다. 뭐 없어요, 사실. 진짜 가구수 자체도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쬐끄만 마을이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엄청난 광경은 스트릿뷰로 봤을 때 알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스트릿뷰로 보기 위해서 왔는데, 자, 스트릿뷰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고로 마을, 일단은 여기다 바로 입장 갈게요. 이 마을이 한창 핫했을 때 굉장히 의문 그 자체, 의문의 마을로서 유명했었거든요. 맞아,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약간 시골 마을 같기도 하고 그래요. 느낌은 비슷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와! 뭐야 이거? 에? 아니, 인형인가? 와, 근데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아우, 야, 무서운데? 아, 이게 그래서 허수아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건가? 이게 다 그러면 허수아비들이에요? 자,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와, 이건 또 뭐야? 할머니 허수아비에. 그리고 약간 노부부 허수아비인가? 야, 이 마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허수아비들이 넘쳐 흐릅니다. 이 마을의 정체 너무 궁금해지네요. 여기는 뭐 정모안에 정모를 해. 뭐야? 단체로 여기 뭐 버스 정류장인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마을의 정체 과연 뭘까요? 여기는 낮에 와도 진짜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은데 밤에 오면은 진짜 바로 지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가보면은 뭐 별의별 허수아비들이 잔뜩 놓여져 있어요. 여길 가도 허수아비, 저길 가도 허수아비,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다. 낚시하고 있는 허수아비까지. 이 허수아비 자체의 마을이네요, 정말로. 지금 솔직히 약간 섬뜩한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허수아비 마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인형 마을 나고로. 나고로라는 매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작아요. 끼케야 1km도 안 되는 마을이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뭐 이 마을에도 수백 명의 주민이 살기도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간 것처럼 새로운 꿈을 찾아 마을들을 이제 다 떠나서 이제 도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단 35명의 주민만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고로가 고향인 츠키미 아야노 씨가 오사카에 살다 은퇴 후 다시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그 본인의 고향 나고로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심하게는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조용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채밭에 사용할 허수아비를 만들던 어느 날 이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수아비가 아버지와 비슷하던 느낌을 맡게 되었대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치키미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허수아비를 보고 나고로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들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됐고, 치키미 씨는 지난 12년 동안 마을을 떠났거나 사망한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들을 만들어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치키미 씨가 근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실제 거주자보다 10배나 더 많은 350개 인형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마을을 그리워한 치키미 씨가 직접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예전에 가장 활기찼던 시절의 고향의 모습을 담아낸 것 같아요.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고 있고요. 마모되면은 새로운 옷을 계속 또 입혀주고 있다고 해요. 좀 약간 무서웠는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마을이군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이 마을 자체를 관광지로 만든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좀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자, 오늘 이렇게 또 휴그로스 재미있는 꿀잼 장소들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런 신기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 명소라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소 huez13135@gmail.com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들 안녕.